이번에는 케어젠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해피님의 종목이고요. 24,500원 15% 들고 계신데 사실 이 종목이 최근에 주가 흐름 살펴보신다면 전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50% 이상 뚝 떨어진 종목이에요. 완전히 바닥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종목이 53,000원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24,500원 구간이면 많이 좀 저렴할 때 샀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주가 보신다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케어젠입니다.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케어젠은 여러분들 그 안양에 그 오시면 호계동에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 그 공장 2공장이 어디 있냐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눈은요 항상 건물을 보세요. 땅바닥을 보지 마시고 항상 건물을 보시면 아, 저 기업이 어디에 있더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금정역이라고 있을 거예요. 금정역에서요. 딱 바라보면 바로 앞에 바로 거의 정면이에요. 앞에 여러분들 요 케어젠이라는 이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제가 살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케어젠이라는 기업 자체에 이 기업이 한 거래감 정제감 됐었잖아요. 그렇죠? 거래가 정제가요. 한번 되어서 언제 거래감 정제가 됐었냐면은 이 기업이 요 구간 있잖아요. 2019년도 있죠. 2019년도에서 2020 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한번 거래가 하면 정지가 당한 적이 있을 거예요. 거래가 하면 정지가 당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기업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졌었죠. 신뢰가.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한 신임이 있어야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케어젠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때 당시에 약 1년 동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던 종목이죠. 그 이후로 주가가 한번 달력이 나왔는데 저는요.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24,50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 정도 오면 한번 매도하세요. 예, 매수가 정도 오면 한번 매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보다도 훨씬 난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기업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보통 지금 매출액과 이렇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업이익이 여러분 거의가 한 50%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50%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을 좋게 보지 못하는 이유 한번 과거를 제가 되돌아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종목은 제가 만약에 개별적으로 제가 만약에 종목 진다 한다면 내가 그 이유도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방송이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니까요. 24,500원에서 매수하셨잖아요. 지금 주가가 22,000원이니까 약 한 10% 정도 올라오게 되면 매수가 가까이 오니까요. 매도하시고요. 종목. 제가 전통적인 그런 제약 바이오 종목 많지 않습니까? 한미약품도 있을 것이고, 종근당도 있을 것이고, 유한양행도 있을 것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을 것이고, 동아에스도 있을 것이고, 한올바이오파머도 있을 것이고, 종목이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종목을 저는 선호하기 때문에, 특히나, 제약 바이오를 매매하실 때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목 하나 제대로 잘 선정 못하면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 잘못 들어가게 되면요 큰 코 다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약 바이오는 잘못 들어가게 되면요 상당히 손실이 커져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방송을 할 때는 제가 그런 것을 제가 신중하게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이 종목 매수가 정도면 전량 매도하시고 제가 방금 이야기해드렸던 종목으로 종목 교체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의 재무제표상으로만 봤을 때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기업이긴 한데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에 비해서 탄력이 좀 떨어진다는 점이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왔을 때에는 매도를 하시고 제약바이오 종목 내에서 다른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보시면 어떨까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